빗길 운전에서는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시야 확보입니다. 아, 그렇지.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차량 시야 확보를 위해서는 와이퍼 상태의 확인, 유리창의 유막이나 발수 코팅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요. 습기 제거를 위한 차량 조작법 또한 익혀주시면 좋습니다. 와이퍼는 장마철에 가장 중요한 소모품 중 하나입니다. 와이퍼는 모터에 붙어있는 와이퍼 암과 차량 유리면에 붙어있는 와이퍼 블레이드로 구분됩니다. 실제로 유리창을 닦는 곳은 와이퍼 블레이드의 고무면이기 때문에 이곳을 잘 확인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와이퍼 고무가 손상되게 되면 작동 시 마찰음이 생기거나 덜덜 떨리는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와이퍼 교체는 와이퍼를 올린 후에 진행하면 되는데요. 차량의 전원을 줬다가 끈 후에 와이퍼 레버를 위로 5초 정도 유지하시면 와이퍼가 올라옵니다. 새 와이퍼 블레이드를 가지고 레버를 여신 이후에 고리 쪽에 넣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얼른 이해가 쏙쏙 되네. 맞아요. 진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교환 시에 주의할 점은 와이퍼암을 올린 이후에 손을 놓게 되면 와이퍼가 떨어지면서 유리를 깰 수 있기 때문에 교환 시에는 와이퍼를 내리고 새 제품을 가져오신 후 다시 와이퍼암을 올려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와이퍼 다음으로 관리하셔야 될 것은 유막과 발수 코팅입니다. 유막이란 말 그대로 기름으로 된 얇은 막을 의미합니다. 차량을 주행하면서 물때나 오염물질, 배기가스 등의 기름이 차량 유리면에 붙어 막을 형성하게 되고 비 오는 날 빛을 산란시켜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됩니다. 안 보이는구나. 유막 제거하는 방법은 제품을 차량 유리에 도포하신 이후에 스펀지로 잘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유막을 닦으실 때에는 제품이 뻑뻑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뻑뻑한 느낌이 들 때까지 꾸준히 문질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충분히 문지르신 후에 물을 뿌려서 약품을 닦아내시면 됩니다. 유리의 유막을 제거하게 되면 유리는 친수 상태가 됩니다. 친수 효과란 물과 친한 상태를 말하는데 앞유리에 물을 뿌리게 되면 물들이 서로 엉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되는 것을 친수 효과라고 합니다. 발수 코팅은 유막 제거 후 남은 물기를 완벽하게 말려준 이후에 발수 코팅제를 스펀지에 미세하게 덜어내서 앞유리를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약품을 다 도포하신 후에 5분에서 10분 정도 경화 시간을 거친 후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시면 됩니다. 오, 더 깨끗하다. 더 깨끗하다. 아, 정말 꼭 필요하다, 정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장마철에는 차량에 습기가 많이 끼기 때문에 습기를 제거하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외부 온도는 높고 차량엔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하기 때문에 온도차에 의한 차량 앞유리에 습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공조기 버튼인 프런트와 리어 버튼으로 김서림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미러 열선을 통해 습기를 증발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빗길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장마철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번에 알려드린 예방법을 통해 올여름 장마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가 씨. 네.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을 본인한테 먼저 제가 여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여기는 중앙선이 이제 없어요. 네. 중앙선이 없고 인도가 없어요. 앞에 사람들이 가고 있죠? 네. 그런데 뭐야? 아이고, 발? 발을 밟혔나 보다. 하이웨이. 어떡해? 오우. 자, 다시 한번. 앞에 사람들 가고 있는데. 아이고. 발. 바퀴에 끼었어. 오, 어떡해. 아이고. 지금 뭐야? 왜? 왜 갑자기? 왜 이랬을까요? 아, 새 때문에.
새, 새. 새피 아냐고. 새 때문에 놀라서. 대한마리가 어머머머머. 아하. 그리고 빗걸음 치다가 바퀴에 발이. 오. 와. 예. 차대 보행자 몇 대 몇? 써보세요. 차가 앞에 보행자 뒤에. 아 근데 이게.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차대 보행자 몇 대 몇인지 한번 써보세요. 그치 그치. 되게 어렵다. 오. 차가 빵 보행자 100, 차가 80 보행자 20, 차가 40 보행자 60, 차가 20 보행자 80. 오? 자 우리 백가씨. 이 차는 서행을 하고 있었고 제 여자분께서 뒤에 차가 오는 걸 보지도 않고 그냥 뒤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피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 차가? 네.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 신호를 주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멈췄을 때 지나가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저 여자분이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절로 바짝 안 갔으면 됐잖아요. 아니지. 중앙선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운전자라면은 저기서 굳이 저렇게까지 붙어서 안 갔을 것 같아요. 어, 또. 거기는 차선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굳이 왼쪽으로 피해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아니죠. 충분히 왼쪽으로 더 붙어서 가야 되죠. 사람이 세 명이나 걸어가는 걸 보면 굳이 저렇게 붙어서 가는 거면 살짝은 아니에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길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차가 왼쪽으로 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사람은 피하려고 사람들은 피하려고 노력을 그냥 했고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놀란 여자분이 뒤로 빠져나간 게 도로로 확 들어온 게 아니에요, 보시면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굳이 저렇게 붙어서 가는 거면 살짝은 아니에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붙어가지 않았는데. 붙어가지 않았는데. 그리고 여자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도지! 아니, 더 와요, 더 와요! 요만큼 때문에요? 저 좀만 두 분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내가 볼 때 새가 백이야. 저 새가 백이야. 자, 저는 100대 빵 내지 90대 10. 100대 빵 내지 90대 10. 오. 제 억울함 좀 풀어주시죠, 선생님. 설명이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왜요? 오. 운전자가 무얼 잘못했을까? 우리 명동에 가면은 네. 차 가고 사람도 꽉 차고 그러죠. 홍대도 그렇습니다. 네네네. 홍대도 선생님. 예, 예. 그러면 차 가는데 사람들 막 가면은 차가 어떻게 가요? 차 사람들 천천히 기어가요. 하죠. 네. 예. 차가 어떻게 가야 돼요? 같이 가야죠. 같은 속도로. 예. 네. 먼저 가지 말고. 자, 그렇다면은 저 보행자가 뭘 잘못했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길을 걸을 때는 차 다니는 곳에서는 차를 마주보고 걸어야 돼요. 아~ 그래야 차가 오면은 보이니까 보고 피할 수 있죠. 차를 등지고 걷지 않습니다. 아~ 등지면 이렇게 뒤에서 날 때릴 수가 있어요. 차를 등진 것에 대해서 10%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요. 와~ 그거 말고는 저 보행자가 뭘 잘못했지? 진짜? 그런데 얼마 전에 법이 개정된 거 여러분들 모르시죠? 뭐요? 법이 개정됐어요. 어떻게요?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 제6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첫 번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예. 바로 여기였죠. 아. 그 옆을 지나갈 때, 지나가기 전에부터 조심해야 되죠. 아~ 무조건 차가 조심이라고? 무조건 차가 조심해. 와우. 그러니까 법이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아니, 아무리 보행자가 우선이어도 보행자도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학생들 가요! 아~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학생들 가요. 네, 그치. 맞아요. 차 지나가요. 차 지나가요. 저분 되게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분. 저게 안전해 보이네요. 그죠?